지난주는 감사 주일이어서 갈라디아서 강연을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이 2장은 앞서 서론 겸 한번 다루었었죠.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그 본론 격으로 본문으로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좀 보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봐서 이 예루살렘 방문은 첫 번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한 몇 번 정도 방문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된 횟수로만 한 네 번 정도 방문한 걸로 추론이 됩니다.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잠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가보의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역시 전달을 하러 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배경이 그 두 번째 방문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이 유명한 율법의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되고 베드로의 결정적인 발언에 의해서 신학적 중요한 문제가 하나 결정이 되죠. 예루살렘 그 공회가 열렸던 세 번째 방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문 기록은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또 불가피하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횟수로만 한 네 차례 정도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는가? 우선 방문의 목적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올라갔는가? 여기 보니까 동행자가 밝혀져 있는데 동행자를 밝히는 표현이 굉장히 좀 미세하긴 하나 특이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루살렘 방문 시 동행했던 사람은 세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바나바는 함께라는 표현을 봐서 동행을 한 것이고 종속적인 관계의 개념의 단어인 데리고라는 표현으로 봐서 디도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으로 또 복잡하게 끌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이런 미세한 표현 차이 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내용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합시다. 첫째, 바나바는 동행을 했어요. 그죠? 동행을 했고 디도는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종속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밝힙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방문을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 돌아다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많은 데를 돌아다니는데 많은 유형의 여행이 있었어요. 쫓겨도 다니고 의도해서 간 곳도 있고 또 잠시 머물렀던 데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계시를 따라 이런 표현이 안 붙어 있어요. 그냥 팩트만 기록돼 있지. 유독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문제에 관한 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밝히는 걸로 봐서 이 방문에는 사도 바울의 자의적인 의미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계획이 이 방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동행자의 이 미세한 유형의 차이와 또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왜 계시를 따라 올라가게 되었는가? 그럼 이 방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밝히고 들어가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선 바나바는 언제나 바울과 동행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거의 대부분 바나바는 동행을 했어요. 이제 문제는 디도입니다.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자, 디도서 1장을 자막을 통해 오늘 보너스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리스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느니. 아멘. 자, 본문을 디도서 1장을 잘 보시면 내가 너를 디도를 얘기하죠.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는 섬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이 표현으로 봐서 몇 가지 금방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서론 시간에 잠깐 이 디도의 그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려졌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디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죠. 그때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디도가 합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은 섬 사람들의 특이한 기질과 바울에 의해 이 섬에 뿌려진 복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이 섬에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이 까다로운 기질의 사람들 때문에 아주 선교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늘 이곳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선교해야 될 때가 많고 몸은 하나인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지역을 누구한테 맡겨야 좀 마음이 놓일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떠올려졌던 인물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보세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것은 그레데 교회 안에 벌어졌던 아주 수많은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그레데 섬이 크겠죠. 그러면 그 성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역할을 복음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감당할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를 여기에 떨어뜨릴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도를 앞서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 데려가는가? 이제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다시 보십시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앞을 보실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선배 사도들에게 유력한 자라는 것은 바로 선배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명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도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이방 땅을 다니면서 뿌리고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을 제시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왜 설명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내용과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선교할 사역 때문에 이 본부교회 보고 겸 어떤 확증을 받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여기에 도착해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또 저를 보세요. 알고 보니까 이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즉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으로 봐서 본부교회 선배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요구했었는가 하면 너하고 선교를 같이 다니는 그 동역자인지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방인 디도에게 그렇다면 할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안전하게 그레데 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로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할례를 좀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절했던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 거절했을까?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또 앞을 보십시다. 지금 갈라디아라는 서신이 쓰여진 중요한 동기가 뭐였어요? 바울이 없는 틈에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앞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오랜 세월 지켜온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휘청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사람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은 본토에서 오신 분들인데 뭐 하나를 더 얹어 가리키는 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아직 판단력이 없는 갈라디아 교회 어린 성도들이 휘청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앞서 방문했던 그 내용들을 이 글에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담아내는 거죠. 자, 디도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디도에게도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가르침처럼 이렇게 할례를 명할 것을 나에게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다. 왜? 여러분, 디도는 앞으로 그레데 섬이라는 작지 않은 섬에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목회자 후보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 디도에 의해서 목양이 되어지고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디도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당시에 덜커덕 그게 낫겠습니다. 나도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해서 바울의 요구에 따라서 사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 선생님께로부터 배운 그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이 완성됩니다. 라는 복음을 가르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표정입니까, 지금? 다시 알아들을 때까지 합니다. 5분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저도. 다시 합니다.
저 5층에 계신 분들도 짜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디도는 어느 교회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이에요? 그레데 섬 교회 목회를 할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할례를 덜커덕 그 본부 예루살렘 교회 선배 사도들의 요구처럼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에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제자훈련을 시키고 가르칠 때 시비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상 확증하기 위해서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무엇을 엿보고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오늘 제목이 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자유.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자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설교를 산으로 치자면 이제 거의 이제 정상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제 본론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대목 하나를 소개할게요. 여기를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천천히 찾으세요. 자, 찾았으면 제가 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누굴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요. 아, 이 디모데는 아주 앞으로 바울과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동역 자가 되면 아들이 됩니다.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혼혈.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이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니. 자, 앞을 보세요. 아까 디도는 선배 사도들이 이 사람 자네랑 동역하려면 할례를 우리 민족처럼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을 테니까 받는 게 좋겠소 했을 때 바울이 예스 했나요? 노 했나요?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건 뭐예요? 디모데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너 아무래도 나랑 동역하려면 뭘 받아야 되겠다?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율배반이라 그래요. 파라독스하다 그래요. 그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에 디도에게는 할례 안 됩니다. 선배 사도들이 권면하는 것까지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너 아무래도 할례 받고 나고 선교 떠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해서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죠. 반드시 그렇게 경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누구도 알아요.
우상에게 바쳐져서 우상 제물로서 드려졌던 고기라는 걸 천하가 다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기를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왜? 고기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데다가 우상이라는 존재는 그걸 믿는 사람에게나 우상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상 우상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상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우상이지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고기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그렇게 바울의 생각처럼 나는 우상에 바쳤던 고기라도 그거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강한 신앙이 강한 쪽이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또 발생했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우상 제물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하다는 개념은 강한 자 쪽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에이, 어린 사람들. 뭘 그런 것도 자유하지 못하고 쯧쯧쯧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다고 구분이 되어진 사람들은 또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방종주의자들 이렇게 본 거죠. 이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딱 나뉘어진 겁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그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결론을 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는 자유 때문에 약하다고 구분되어진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를 안 먹는 규례를 지키겠다. 이게 자유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또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자유는 할 수 있지만 형제의 덕과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진짜 자유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앞으로 한 지역과 한 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로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이후에 벌어질 시비의 개연성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딱 막았어요. 그러나 디모데의 경우는 왜 오히려 자기가 먼저 할례 받고 가자 이랬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할례 문제가 사소한 시비거리가 되어서 궁극적인 복음 전파의 목적지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할례를 자기가 먼저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할례는 구원에 관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렵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기준은 덕과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초되지 않는 자유는 방임과 방탕과 방종으로 흐르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계속 좀 다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로마서 10장을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본문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뭐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율법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의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외 어떤 복음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 유대 본토에서 올라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복음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괴계를 고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십시다. 오늘 2장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 유력하다는 말들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자, 앞을 보실까요? 무슨 얘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썼는가 하면, 그래서 2차 예루살렘 방문 때 사도들이 내 본심과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잘 소통하고 이해해서 바나바나 나에게 또는 내가 데리고 갔던 디도에게 어떤 율법의 의무도 지우지 않았다.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다.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했다. 그리고 7절을 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 선배 사도들이 드디어 중요한 확인 하나를 피치하게 되었어요. 뭘까요? 아, 베드로는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면 이렇게 방문한 이 사도는, 바울은 바로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웠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통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우 엄청난 이야기인데 매우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표현 하나를 사도 바울이 슬쩍 꺼내놓습니다. 구절을 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 이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임명된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근데 자, 저를 보십시다. 여기 무슨 악수를 했다고 되어 있죠?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걸 이제 몇 줄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동들이 없고 덤덤히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매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잘 감이 안 오면 그냥 제 표정만으로라도 보시고, 아, 저 양반 표정을 보니까 뭐 중요한 긴 중요한가 보다. 이 정도라도 좀 인식을 하고 돌아가면 좋겠어요.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민족과 민족,
과거와 현재, 미래와 현재 모든 장벽을 다 허무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소통이었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구원을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고집부리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말은 자 이제 우리가 서로 입장을 이해했으니까 친하게 지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오랜 세월 심지어는 수천 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식세계를 두껍게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와 유대를 대표하는 사도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식의 소통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딱 한 단어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교의 악수는 매우 강력한 적극적인 선교적 단어입니다. 그 얘기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10절을 전체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느니라. 이 10절은 굉장히 좀 생뚱맞은 썩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 같아요. 아 지금 앞에 굉장히 선교적이고 그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끝에 왜 갑자기 구제 얘기가 등장을 할까요? 뭐 이런 걸까요? 자, 내가 너희들 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 때문에 어려우니까 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잊지 마라. 이런 세속적인 개념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후에 읽어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지역의 큰 환난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달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왜 했는가 그러면 여기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여름 두 달, 겨울 두 달, 넉 달을 선교를 나갈 때마다 천원 헌금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걸 걷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든지 현지에 가가지고 연계교회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 교회가 몇십 개의 어깨동무 사역으로서 지금 미자립교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있고 교회가 크니까 그들은 약하니까 이게 구제 차원에서 도와주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왜 구제 얘기가 갑자기 생경맞게 등장을 하냐 하면 이제는 너희들과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요, 한 몸이니 이 복음의 은혜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 차원에서의 개념이에요. 이건 약한 자가 도움을 받고 더 넉넉한 자가 도와주는 단순 공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눔과 공유와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돕고 물질로 나누지만은 그 나눔은 당신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당신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하고 유역해 하신 그 공동체로부터 약한 공동체를 함께하게 하는 구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교제를 순종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돕고 도움을 받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순종의 현장인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10절 끝까지를 살펴보면서 매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유의 기준은 형제의 덕과 사랑을 기초로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금지했고 오히려 디모데는 왜 적극적으로 할례를 시켜서 선교 일정에 동행을 시켰는가? 그 할례 자체가 오히려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신앙의 인식을 더 부욕해 하고 풍성케 해서 우리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연약한 형제들과 하나됨을, 순종을 통해 확인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또 오는 겨울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이제는 돈 되는 선교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형제를 함께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선교로 평생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많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신체로 고요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소리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높아진 마음도 내려놓고 정의로운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었어요. 형제를 사랑했기에 덕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묶어놓는 것이 참된 자유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넉넉했고 저들은 약했기에 도와주는 흐름이 아닙니다. 저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를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매우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순종입니다. 주님, 오늘 이런 명확한 성경적 가치가 우리 속에 새로이 자리 잡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의 예배로 떠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원리가 다양하게 풍성하게 구석구석 순종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어 다가올 특세, 더 스토리, 새내기 선교, 겨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